도착하자마자 있잖아요. 또 걸렸어요. 뭐냐면은 내가 바나나를 세 개를 갖고 있었잖아. 비행기 안에서 그거 들고 있다 애가 내 친구들한테 찾아갔었어. 야, 나 너네 주려고 바나나 들고 왔어. 아니, 바나나 만나고 세 개나 들고 오세요. 이거 공항에서 먹으면. 근데 내 친구들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야. 그거 들고 다니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똥 한 바가지를 싸버리고 그래가지고 내렸지. 쭉 나가다가 앞에서 싹 다 막기 시작하대. 그래가지고 일렬로 다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종이 같은 거를 줘. 종이에다가 이제 뭐 어디에서 격리를 할 건지 적어내고 증상 같은 거를 적어내는데 증상이 없음으로 하면은 그냥 다 통과거든요. 양재집으로 다 적어낸 다음에 나가는데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도 스트레스였는데 답답해 뒤질 것 같은 거야. 빨리빨리 일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만땅으로 나왔지. 다 캐리어 끌고 나오면서 보는데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야. 뭔 줄 아세요? 너무 귀여운 비글 애기가 킁킁거리고 다니길래 와 귀엽다. 아 맞다, 내 가방에 바나나 있는데 바나나 줄까? 이렇게 하면서 백이지 클레임에서 수험을 찾고 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이따 애가 나한테 오는 거야. 만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가방을 발로 탁 찝대. 쉣, 설마 바나나 냄새 맡았나? 바나나 먹고 싶은 건가? 또 바보처럼 이 생각을 했지. 바나나 꺼내주려고 했다 애가 가방에서 바나나 꺼내가지고 바나나 좀 드릴까요 강아지한테 이랬는데 손대지 마세요 가방에서 이러는 거야. 왜 그러세요? 이랬는데 바나나 만지지 말라는 거야. 가방도 열지 말래.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스테이백 이랬지. 캐리어랑 가방을 갖다가 자물쇠로 묶어버리대. 그대로 이제 검역하는 대로 가라는 거야. Get the fuck. 이게 바로 UCLA 바나나란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없는 거 확인하고 딱 닫으시더니 자 여기에 사인을 해주세요 하는데 뭐라 적혀있는지 아세요? 물건 익은 바나나 3개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뭐 여차저차 하다가 나갔거든요. 아빠 차 타고 바로 서울로 갔지. 서울집으로 갔어요 사실은. 근데 아빠가 은지야 내가 서울에서 다 나중에 일이 있거든? 네가 이 집을 빼앗아버리면 아빠가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빠? 아빠가 은지야 아빠 말 들어라 부산 가자 이러는 거야. 그럼 지금 부산으로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진짜 2시간 차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시 차 타고 지금 부산 가고 있어요. 아빠도 그래서 같이 검사 받으려고요. 혹시 모르니까 아빠도 검사 같이 받자. 체크된 거 작성해 주시는데 주소는요? 서울 주소 작성하시지 마시고 부산 주소 작성하세요. 네. 직업이 유튜버인데요. 어 진짜요? 양팡이라고. 어? 안녕하세요. 어 대박. 사인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어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어, 아빠 뒤로 밀려. 아 나 부산에 있어. 한국에 있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 개뿌리. 쉣. 와 크리스마스다. 와 여기도 브로콜리 있네. 미국 브로콜리 오지게 보고 왔는데 여기 브로콜리는 좀 시원찮네. 쉣. 소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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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꼬리 날아가겠다. 소금 앉아. 소금 이리와. 이리와 소금이. 소금이 앉아. 옳지. 빵. 소금 빵. 아그 잘했어. 아그 잘했어. 아이씨. 아 싫다. 아 짜증나. 씨. 뭔데 이거? 꿈속개구리 정신줄 잡으세요. 겁나 짜다. 미국에서 먹던 것보다 더 짜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이 너무 짜다 엄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밥이 약간 버추냉이 김밥이었네. 저 이런 말 해도 돼요? 숙주는 아무래도 조금 짰더라고요. 이거 무섭다 야 제가 할 때마다 왜? 제가 미국에서 짜운 음식을 많이 먹다 왔는데 좀 그렇네요. 사실은 국이
맛있어서 좀 먹어보려 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런 말 해도 돼요? 다시 한번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좀 짧네요. 아, 영조가 왜 사도세자 뒤주에가 더 죽였는지 이해가 되네. 너도 뒤주로 좀 가라. 다른 경우지, 다른 경우야. 엄마, 나 안 보고 싶나?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네. 그렇네. 방송처럼. 내가 방송 보면서 네 볼게. 어, 방송으로 봐라. 어. 와, 나 미국에서 밥 먹고 싶다. 갑자기 입맛이 없어진다. 분명 이거 홀로서기 도전이랬는데 6주 동안 팡뚜뚜의 제게 뉴욕 숙주에 나 숙주에 집에 와선 바로 팡머니한테 역시 생충이는 평생 숙주 쭉쭉 빨아와야 하는 인생인갑다야. 원래 더불어 사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미국 이제 잘 시간인데 저 잠이 하나도 안 오거든요? 진짜 기생충답게 바로 이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적응해버렸음. 시차 적응? 바로 해버림. 미치겠다 진짜. 나도 내가 진짜 미치겠다 진짜로. 비행기에서 무슨 일 있으셨나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소주 한잔 하셨나? 다이 안 좋아지셨나? 피부색 어떻게? 그만하세요. 비행기에서 하면서 달만 처먹네. 하여간에 한국 거라면 욕부터 하고 보는 사대주의에 찌그른 놈아. 내일은 화장하고 쓸게요. 네? 미국 스타일로다가. 미국 갔다 와서 바뀐 건 돌개구리에서 황소개구로 바뀐 것뿐이네요.